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좀 순환이 되고 있으면서 이 추세에 대한 어떤 매매가 좀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보면은 그죠 5일선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더 그저 바닥을 다져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세 종목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이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오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신고가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이 신고가라는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수요와 어떤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신고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이 매수세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의 어떤 내재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투자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증시 개근에도 신고가는 뭐 뭘 팔아서라도 뭐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국도화학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회사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유상 증자를 지금 하고 권리락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쓰면서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게 유증이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를 쓰는 부분들은 항상 5일선을 기준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조정 시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뭐 이런 어떤 형태고요. 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한가를 썼습니다. 역시 신고가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그 대북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북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북한의 어떤 연락선이 재개되면서 이제 통화가 이제 서로 되는 거죠. 소통이. 그래서 이제 뭐 좀 폭넓게 그죠. 지금 보면은 뭐 통일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성급하다.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은 독일이란 나라도 동독과 서독이 그 통일을 할 때 어떤 경제 구조가 한 세 배의 차이였지만 지금 우리는 남북한의 어떤 경제 구조가 40배가 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작은 인도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뭐 조비라든지 효성 OMB라든지 아시아 종류라든지 이런 어떤 식량 관련한 노는 어떤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주라는 것은 항상 베스트 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엔 제재의 아직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건들을 갖추기 위한 그런 어떤 추진이 지금 보면은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테마에 편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재료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항상 그 종목들이 지속력을 가지면서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그래도 지금 지난주부터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테마가 대북 관련한 테마가 아닌가. 오늘도 보면은 이 대북 관련한 테마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또 가스관까지도 한국, 뭐 북한, 러시아 뭐 가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동양 에스텍이 상한가를 시간에 상한가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이 대북주에 관한 어떤 확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저 종목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고 저 종목의 어떤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간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